다 풀었어요, 여러분. 2천 문제 넘는 문제를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이걸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 때가 29살 때였어요. 29살 때 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친구들은 29이니까 막 대기업 가고 공무원 되고 근데 저만 대학원 간 거예요.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좀 집도 어려워지고 갑자기 집이 어려워지고 지방에서 이제 집이 어려워지면서 돈이 안 올라와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정량훈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황상과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기본 수업 시간에 이제 마무리로 보통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기출문제 마무리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수업 끝나고 감사합니다 이것보단 그래도 60강까지 들었으면 끝까지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황상과 이야기는 뭐 기본 수업 시간에 하니까 여기서 이제 정약용 선생님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약용 선생님이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힘들 때마다 저는 정약용 선생님 글을 좀 읽거든요. 보시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강진 유배 갑니다. 신유박해 때 천주교인으로 찍혀가지고요. 전라남도 강진 유배 가요. 근데 그때 아들이 18, 둘째 15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8이면 지금 고2, 그쵸? 15은 중학생입니다. 그들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아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얼마나 이게 고민이 되겠습니까? 집안은 몰락해가지, 아들은 어리지. 옛날에 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애가 있거든요, 제가. 애가 지금 9살인데 제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량훈 선생님 입장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둘 있는데 유배 가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합니다. 나 여기에서 너무 감동받았어. 우리는 패족이다. 패족이 뭐냐면 망한 집안이다. 우리 망했다. 망한 집안에서 글을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 구실이 되겠는가.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야 못되겠느냐. 문장가가 못되겠느냐. 패족으로 잘 처신하는 건 독서밖에 없다. 이건 뭐냐. 망한 집안이지만 망한 집안을 살리는 것은 독서, 공부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힘들다, 미치겠다, 막막하다. 독서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건 공부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다 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읽었던 글은 참 제가 옛날보다 지금 더 와닿아요. 지금 더. 포기하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다면 여러분 꼭 합격할 거고요. 또 기회가 오면 잡을 겁니다. 물론 이번에 안 된다고 포기한다? 그러면 영원히 이제 포기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언젠간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긴 강의 60강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독기영사 김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